자, 안산시청이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을 모두 다, 매치를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서울시청으로서는 이제 복식에서 어떤 그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이 추계대회 때는 8강 부천시청과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종별 때는 안산시청이 8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패했는데 이 김지환 선수가 또 조재준 선수를 잡으면서 수자원공사를 좀 흔들어 놓는 패했지만 그런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 서울시청은 이 종별 때 4강까지 갔습니다. 8강에서 보라말렐루야를 3대2로 꺾었고 국군체육부대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4강에 머물러야 했습니다만 이 기업팀을 꺾으면서 또 살아있는 실업팀의 저력을 시군구팀의 저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산시청, 서울시청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기량이 네. 뛰어난 선수들이어서 언제라도 기업팀을 좀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두 팀이죠. 예. 사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이 기업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또 아니고 또 잘하는 선수들이 고루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요즘 기업 팀에 있다가 또 이렇게 시군구 팀으로 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력이 시군구 팀도 많이 보강이 됐고요. 또 반대 경우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또 예, 그 기업 팀에 있다가 또 시군구로 가기도 하지만 또 시군구에 있다가 오히려 또 실력이 좋아지면서 기업 팀으로 이동하는 선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또 재미있는 이 탁구 실업 대재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 대회는 시군구로 나뉘어서 경기가 네, 치러집니다. 시군구와 그렇습니다. 기업팀으로. 네.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이렇게 건강한 현상이죠. 네. 그만큼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환경도 더 좋아질 거고요. 네. 재밌는 네. 경기들이 또 계속해서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계속 들고요. 네. 이렇게 좀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팀들이 곳곳에서 창단되었으면 참 예.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탁구인으로서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탁구는 선수들이 선수들만 즐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호회 분들 또 일반 분들과 또 함께 어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탁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또 시군구 팀은 또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역에서 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접촉면이 상당히 넓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많은 역할들을 또 시군구 팀이 해주고 있는데 경기까지 또 재밌게 잘해주고 있네요. 자,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복식입니다. 이게 올림픽 방식이 아니라 올림픽 이전에 했었던 방식으로 이 단체전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세 번째 매치가 복식 매치가 됐습니다. 네, 국내에서 치러지고 있는 방식인데요. 네. 자, 매치 이 서울시청에는 서정화, 김민호 선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안산시청은 조지훈, 김지환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군구 개인 복식에서는 김민호, 남기용 선수가 서울시청 이름으로 나왔고 조지훈, 김지환 이 선수가 나와서 이 서울시청에 김민호, 남기용 선수가 복식 승리를 거뒀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안산으로서는 이 복식에서까지 이기면서 완벽하게 리벤지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화면에서 위쪽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쪽이 안산시청 김지환, 조지훈 아래쪽이 서울시청의 서정화, 김민호입니다. 자, 김지환, 김민호는 게임이 끝나자마자 단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복식에 합류를 합니다. 긴 서브였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떴는데요. 이게 넘어 갔습니다만 테이블에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 좋은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어요. 단식에 나왔던 네 선수가 모두 복식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세 번째 매치 복식입니다. 자, 서울시청 다시 앞서갑니다. 네, 김민호 선수 단식에서 지긴 했지만 복식 스타트 좋은데요. 지금도 아주 가볍게 경쾌한 포핸드 플릭이 나왔는데요. 공의 스피드, 코스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서울시청은 마지막 매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 매치, 이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네, 김지환 선수의 그 플릭이요. 참 인상적이에요. 회전을 많이 주고 있어요. 공의 그 마찰 면적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그 아치도 그리면서 공의 스피드와 회전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공 끝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강한 탑스핀 대결이었는데 서울시청의 서정원 선수의 공격이 주효했습니다. 3대 2, 2대 3으로 불러야 되겠군요. 한 포인트 뒤져 있는 안산시청, 앞서 있는 서울시청의 복식 세 번째 매치입니다. 조지훈 선수의 서브. 자, 떴는데요. 길게 밀었습니다. 엣지 포인트. 서울시청. 자, 4대 2. 두 포인트 서울시청이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춘계대회 결승전입니다. 시군구 단체 결승, 남자 단체 결승입니다. 김민호 렛입니다. 김민호의 서브 김지원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격 전환했던 서정환대 길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원 선수의 회전량이 많아요. 서정환 선수가 이 공을 같은 백핸드 그 탑스핀을 하려고 할 때 임팩트가 조금 더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를 주고받는데요. 이 허를 찌르는 서울시청. 아, 김민호가 감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백핸드 탑스피드는요, 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빠른 스피드였는데, 이제 수신 선수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 한 포인트는 네, 이면타법 김민호 위력적인 포인트. 그리고 두 포인트 리드를 지켜갑니다. 깎았고요. 자, 네트에 걸립니다. 네, 김지원 선수, 네, 공이 많이 깎인 거를 알고요. 거의 바닥에 거의 주저앉아서. 네, 루프 드라이브를 해냈거든요. 어렵게 넘겼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판단이었고요. 좋은 임팩트를 보여주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 차 좁히는 안산시청 조지훈, 김지환입니다. 김지환의 서브, 조지훈 백핸드, 다시 안산. 그러나 받아내지 못했던 서정화 선수죠.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5대5 동점. 자, 매치 스코어 2대 0, 안산이 앞서 있고요. 네, 우리 선수들이 그 내가 여의치 않을 때는 공을 낮게 보내면서 회전을 많이 줘서 상대도 공격을 못하도록 막거든요. 그런 공을 지금 서로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정환의 강한 백핸드가 나갔습니다. 다시 서울시청에 앞서갑니다. 6대 5. 개인 단식 맞대결에서도 뭐 게임 스코어 3대2까지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요. 상당히 치열한 경기를 했던 두 팀의 복식조입니다. 서울시청만 복식조 남기웅 선수 대신에 서정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7대5예요. 두 포인트 다시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뭐 동점이 가기도 합니다만 일단 한두 포인트 서울시청이 앞선 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서정원 선수의 서브가 너클이었는데 알면서도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조지훈의 서브, 조지훈 백핸드 받았고요. 강한 공격 성공합니다. 김민호. 네, 조지훈 선수 그 백핸드가 팀플러버인데요. 공 끝이 이렇게 길게 뻗진 않거든요. 김민호 선수 중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공을 포핸드 탑스핀으로 역전을 역습을 했는데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자, 8대 6이 됐습니다. 네. 서울청에서 받아내질 못했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하기 어려우면은 낮게 회전을 많이 거는 탑스핀을 하는데요. 김주환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이 그런 공이었죠. 서정환 선수가 맞춰내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오면서 회전이 많이 걸린 공이었습니다. 8대 6입니다. 레시고요. 8대 6. 살짝 지금 화면과 저희 자막이 조금은 달라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었고요. 9대 6이 됐습니다. 네, 서정환 선수 이번에 백핸드 탑스핀 좋았어요.
공의 뒷면을 강하게 임팩트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아주 좋았습니다. 오, 많이 깎였어요. 네. 자, 이번에는 그대로 그렇죠. 나갔군요. 네, 이번에는 조지훈 선수가 러버의 특성을 이용한 드롭샷이었거든요. 아, 네.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 드롭 블럭인데요. 저렇게 들어오면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9.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조지훈, 김지환, 안산시청의 복식조입니다. 김지환의 서브. 자, 직선으로 체스볼! 떴습니다. 다시 공격! 받아냈는데요. 넘어왔네요. 다시 갑니다. 또 받아내고 랠리가 이어지는 두 팀. 자, 조지훈이 공격으로 전환. 자, 불꽃 랠리 끝에 전환의 성공에 따라 안산시청 조교한 포인트 따냅니다. 한 점 차. 네, 안산시청 정말 대단한 집중력인데요. 그 수세에서도 예. 기합까지 넣으면서 받아냈어요. 특히 조지훈 선수가 네. 예,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버티다가 그러면서 그 랠리 끝에 수세에 몰려있던 안산시청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8대 9. 아, 네, 선수들이 저렇게 플레이해주면 감독 입장에서 뭉클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결과 상관없이 네. 안아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지훈!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갑니다. 아쉬워하는 조지훈. 조지훈 선수가 카운터 어택을 날렸거든요, 이번에. 그렇죠. 그 전에 그 리시브가 조금 빠른 박자 좋았고요, 서울시청. 네. 네. 조지훈 선수에게 알았지만 공이 조금 밀려 들어오면서 공의 정면, 밑면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윗면을 맞추면서 공이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네트에 맞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어렵게 게임 포인트에 서울시청 서정호, 김민호 복식조가 올라와 있습니다. 백핸드 나갔습니다. 첫 번째 게임 서울시청 서정호, 김민호가 따냅니다. 자, 서울로서는 앞선 두 매치를 모두 내줬기 때문에 이번 그렇습니다. 복식 첫 번째 게임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렇죠. 또 단식에서 이렇게 붙었던 선수들하고 지금 복식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청으로서는 서륙해야 되고 서륙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복식이 끝난 다음에 또 단식 두 경기가 또 남겨두고 이어지는데 그때 되면 안산 쪽에서는 좀 어린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경민 선수, 5번의 정남주 선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복식도 저희가 이렇게 또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격 위치, 서브 위치, 그리고 방향까지 서브를 우측으로 상당히 또 많이 보냈고 복식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브 코스는 네, 기본적으로 네, 복식도 이게 나오는군요. 그렇네요. 네, 저희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복식을 이거를 해낼 줄 몰랐는데요. 네. 역시 박사님들, 석사님들 맞습니다. 연구원님들, 네. 네. 아마 코피 흘리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 시스템이 단식에 최적화된 시스템이고 점점 진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7월에 첫 선을 보였잖아요, 픽셀 캐스트가. 네, 얼마 안 돼요. 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빠르게 발전시키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중계 재미를 더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감동을 또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서 또 풀어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의 저 치키타는 커브를 많이 그리면서 하회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네, 거기 이면타법의 치키타라서 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네, 면이 더 뉘어진 채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공이 더 깎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지현 선수의 백핸드 플릭은 참 좋네요. 네. 마찰 면적을 많이 가져가면서 회전량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러자 공끝이 살면서 스피드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좋은 백핸드예요. 네, 1대1입니다. 이번엔 엣지죠? 엣지군요. 김지환의 백핸드. 선수, 몸놀림이 참 좋아요. 지금도 공이 낮자 주저앉으면서 앉는 순간에 임팩트를 냈는데 그 공이 엣지를 맞았습니다. 단식 때도 이 앉는 순간 또 공을 넘기는 모습이 또 있었잖아요. 저게 이제 고수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몸 동작인데요. 아하. 네, 앉으면서 임팩트. 네, 중국 선수들에게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고요. 네, 한국에는 정영식 선수가 좀 저런 모습, 이상수 선수도 좀 저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네. 김주환 선수도 동일한 동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경기를 두 팀 모든 선수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훈 이번엔 김지환 이번에 네트에 걸립니다. 네, 중심이 좀 흔들렸죠. 네, 흔들리면서 공도 좀 밀리고 팔꿈치가 뜨거든요.
팔꿈치가 뜨면 공의 불안 요소가 확 올라가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네. 임팩트 순간에는 팔꿈치가 뜨지 않아야 됩니다. 2대2 동점 백핸드. 네, 백핸드는 뭐 플릭. 네, 아 예. 네, 백핸드 탑스핀. 탑스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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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도 들리지 않고 네, 정확한 아치, 네, 정확한 예, 그 임팩트를 가져가면서 예, 멋진 공을 만들어내는 김주환 선수입니다. 네. 아, 예, 승부를 서정화. 빠르게 빠르게 양팀 선수들이 결정짓고 있습니다. 네, 서정화 선수 그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는요 대각선으로 가는 척하다가 맞는 순간에 예, 팔을 안쪽으로 꺾으면서 스트레이트 아하. 직선 코스로 예, 탑스핀을 했거든요. 예,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고 속이는 멋진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어요. 또 마지막 모션에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상대로서는 상당히 또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잡혔죠. 네. 아 조지훈 놓치는군요. 조지훈이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네. 김지현 선수의 저 백핸드 탑스핀 참 좋았거든요. 네. 자 조지훈 선수가 뭔가 본인의 계산과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의 디펜서였던 것 같은데요. 블럭이었던 것 같은데 예, 공이 좀 높이 떴어요. 바운드가 높으면서 조지훈 선수가 맞히지 못했죠. 네. 자 연속 포인트 서울시청이 가져갑니다. 네트에 걸리는 김지환. 네, 김지환 선수가 돌아서는 것을 거의 보고 예, 스트레이트로 예, 방향을 바꿔서 하는 리시브였는데요. 네. 예, 코스 전환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같이 가다가 두 포인트 차로 살짝 벌어집니다. 서울시청이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리고 있는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의 그 기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핸드! 들어갔군요. 들어갔어요. 네. 아, 위력적이었습니다. 아, 김지현 선수, 네. 백핸드 플립, 백핸드 탑스핀, 아, 좋아요. 백핸드에서 아주 멋진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김지환입니다. 이번에도 백핸드, 네. 그러나 이번엔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네. 연속 두 번에 엣지는 나오지 않네요. 네, 저 백핸드 플릭을 예, 대각선 쪽으로 많이 하다가 이번에 예, 직선 코스로 했는데 살짝 예, 네트에 걸리고 말았네요. 다시 두 포인트 차. 김지환. 자, 안산은 점수를 좁혀야 되는데요. 조지훈. 아 그러나 서울시청의 서정화가 공격으로 받아냅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포인트 탑스핀을 하려고 할 때 예, 서정화 선수가 이미 예, 방향을 잃고 있었고요. 조준 선수의 그 공이 이렇게 스피드가 없자 바로 카운터 맞드라이브, 맞스핀, 맞탑스핀 멋지게 해냈습니다. 아, 네.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자, 안산시청의 조지훈, 김지환조는 여기서 이 서울시청의 흐름을 끊어가야 될 텐데요. 백핸드 조지훈! 아, 위력적인 공격이 또 한 번 조지훈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 예. 아직 한 번도 거의 보여주지 못했던 공격력인데요. 예, 상대의 리시브 예, 그 플릭이 좀 스피드도 없고 위력이 없자 예, 바로 예, 백핸드 어택으로 멋있게 예,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역시 백전노장 노련한 조지훈. 네트 맞고 나갑니다. 조준이 잘 넘겨줬고 서정화 선수가 이걸 아쉽게 서울시청 입장에서는 이 테이블 안으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네, 서정화 선수 이번에 백핸드를 하면서 약간 중심 이동을 했거든요. 예, 중심 이동을 앞쪽으로 두 발이 다 움직이면서 했는데 임팩트가 살짝 흔들렸어요. 자, 다시 한 포인트 차. 조지 넘겼고요. 또 나갔군요. 동점이 됩니다. 7대 7. 자, 서울시청이 분명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안산시청의 조지훈, 김지현 선수가 곧바로 석점을 따라잡는 네,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조지훈 선수가 이렇게 소프트 플릭을 했는데 첫 번째 좀 강하게 하다가 백핸드를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서정화 선수 두 번째는 안전하게 했는데 네. 오히려 이것도 또 판단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7대 7. 조지훈 함성 다시 조지훈 받아냈고 서울시청도 받아냈습니다. 랠리 끝에 서울시청 짜릿한 포인트. 아, 이 선수들이 복싱을 하는데 활극을 보는 것처럼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줬고 엄청난 파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엄청난 함성까지 나왔는데요. 네, 네 조지훈 선수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 함성에 상대방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엄청난 네. 함성이 같이 나오는 포핸드 탑스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체육관에 뭐 10개 가까운 테이블이 있는데 홀로 남아 있습니다만 외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뜨겁고 치열한 승부가 이 경기 펼쳐지고 있고요. 다시 동점 8대8입니다. 자, 남자 단체 시군 결승 2021 춘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을에 춘계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자, 이 선수들의 이 열정과 투지 그리고 이 열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엄격한 회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깎였어요. 예. 예, 상대 선수의 루프 드라이브가 회전을 많이 그리면서 낚여왔거든요. 네. 그러자 라켓에 각을 세워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찌르는 드롭샷인데요. 엄청난 백회전이 걸릴 겁니다. 엄청난 또 기술이죠. 네, 네, 아주 상대방이 맞추지도 못했는데요. 조지훈 받았고요. 그러나 이걸 또 맞받아치는 서정화입니다. 네. 아, 멋진 장면들 많이 연출해내고 있는 양팀 선수들. 네, 서정화 선수의 멋있는 카운터 마스킨, 카운터 택이 들어갔는데. 네. 감탄이 나옵니다. 9대9 동점 엄청난 명품 경기를 양팀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경기 재밌는데요. 네, 조지훈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할 때 상대가 몰리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서정화 선수의 라켓의 면 맞춘 다음에 중심 이동하면서 멋있는 카운터 어택. 참 이렇게 보기 어려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9. 아, 서정화가 이번에도 해결해냅니다. 네. 게임 포인트 서울시청 서정화 김민호입니다. 예, 그 이전에 김민호 선수가 페이크를 써서 조지훈 선수의 공을 좀 약화시켰거든요. 그러자 서정화 선수에게 찬스가 왔네요. 네,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서정화입니다. 네, 김민호 선수 좋은 리시브였고요. 그걸 놓치지 않는 서정화 선수 좋은 컨비네이션이 나왔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서브는 안산시청 김지환. 조준 받았고요. 약간 떴는데요. 네트 맞고 넘어가지 못합니다. 10대 10 듀스로 갑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한 번 더 속였고 찬스가 왔거든요. 서정화 선수에게. 서정화 선수 이거를 빈틈을 보고 좀 가볍게 손목을 꺾어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네. 저거보다는 그냥 정석으로 포핸드 강한 탑스핀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10대 10 동점이 됐습니다. 끝내지 못했던 서울시청의 두 번째 게임은 듀스로 이어집니다. 서울시청 김민호의 서브입니다. 대준 받았고요. 아,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양팀 선수들. 이번엔 안산시청의 포인트 역전에 성공합니다. 네, 김지현 선수 좋은 판단이었죠. 본인이 백핸드가 좋으면서도 이번에 돌아서가지고 카운터 탑스핀을 했거든요. 안산시청의 조지훈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상당히 또 이 캐릭터가 있는 조지훈 선수입니다. 아, 네, 네. 확실한 캐릭터가 있죠. 아, 엣지예요. 이번에 엣지가 정말 서울시청에게 정말 행운이 좀 더 많이 간 엣지.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네. 예. 인사를 표했던 서정화 선수. 라스트 모먼 액션 필릭. 네, 김지현 선수가 당했어요. 네. 11대 11 다시 듀스입니다. 자, 이번 매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 예감. 오, 날카롭습니다. 김민호. 네, 김민호. 아, 잘 돌아섰고요. 김지현 선수의 그 치키타 플릭이었는데요. 백사이드 깊숙이 가지 못하고 약간 미들 쪽으로 흘렀거든요. 아, 네. 네, 그러자 김민호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가 조금 아쉬웠네요. 게임 포인트 이번엔 서울시청 서정화 김민호. 서버는 안산시청 김지환입니다. 렛. 긴장되는 순간. 자, 앞선 두 매치를 모두 내줬던 서울시청. 일단 복식 첫 번째 게임은 가지고 왔고 두 번째 게임도 게임 포인트에 서울시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지훈! 아, 네, 조지훈 선수 떴어요. 공이 네타크 작게 뜨자
조지훈 선수, 네, 그렇게 키가 큰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깊숙이에 들어가서 강한 스매시 플릭, 포핸드 스매시 플릭으로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 보다 보니까 이 경험 많은 선수들은 공의 움직임, 상대 선수의 움직임까지 예측하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갔어요. 동점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청의 게임 포인트. 네, 김지환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하기에는 공이 조금 짧았죠. 네. 짧자 공이 낮게 왔고요. 아, 이 공을 포핸드 탑스핀으로 집어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다시 올라와 있는 서울시청의 서정화 김민호, 몰려 있는 안산시청의 조지훈 김지환. 아, 좋았어요. 예, 서정화가 잘 받아내면서 14대 12 두 번째 게임도 서울시청의 복식조가 게임을 가지고 갑니다. 네, 플릭, 백핸드 플릭이었는데요. 공이 회전이 걸리면서 테이블에 맞자 약간 미끄러지듯이 흘러갔거든요. 네. 김지환 선수가 돌아서서 탑스핀을 해봤는데요. 워낙 낮게 흘렀기 때문에 라켓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회전량이 좋았다는 거죠. 예. 자, 복식에서 지금 서울시청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 뭐 랠리도 상당히 많았고 또 양팀 선수들이 초반부터 승부를 거는 장면도 많았고 그래서 익사이팅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두 번째 게임. 그러나 결국은 서울시청의 서정화 김민호 선수가 웃을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자, 두 선수의 공격, 우측 공격 주로 많이 해냈고요. 네, 1번 단식, 2번 단식 안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안산시청이 네. 이겼고 동일한 선수들이 복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에서 이겼다고 복식을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 게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식은 역시 콤비네이션, 네, 호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탁구가 알다가도 모를 적인 것 같고 또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는 상당히 또 재미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청에서 2대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적극적인 모습 서울시청이 버텨내면서 첫 번째 포인트, 세 번째 게임 서울시청이 먼저 또 가져가는군요. 네. 내가 좋은 공을 보내면 내 파트너에게 좋은 공이 오거든요. 아, 그거를 보여주는 김민호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었습니다. 네. 자, 서브가 좋았던 조지훈 선수의 서브가 계속 이어지는데 자,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1대1입니다. 네, 개인적인 서브가 좋아도 복식에서는 그 위력에 반감되거든요. 그렇죠. 한 50% 정도는 반감이 되는데요. 네. 길었어요. 걷어 올렸습니다. 백핸드! 오호! 찍어 눌렀어요. 넘어오는데요. 하지만 테이블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조지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찍어 누르는 장면. 네, 그 전에 김주환 선수의 그 리시브, 네. 루프 드라이브의 회전량이 많았고요. 조지훈 선수에게 찬스를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갔어요. 서브 리시브가 길었던 김지환. 아쉬움에 자, 스트로크를 몇 번 다시 해보는 김지환입니다. 네, 김지환 선수 아쉬울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도 알았고 코스도 봤고 분명히 들어가면 유리할 거라고 봤는데 아웃이 됐거든요. 2대2 동점. 조지훈 지켰어요. 네. 네, 공이 오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지훈 선수가 귀한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앞서갑니다. 3대 2. 짧게 백핸드 네트 맞고 넘어왔고요. 네트 맞고 나가는 김지환 선수의 탑스핀이었습니다. 3대 3입니다. 아, 정말 복식은 엄청나게 또 치열하게 네, 서로 물러섬 없이 네, 네, 김민호 선수가 김지환 선수가 중후진으로 물러선다는 걸 알고요. 공을 이렇게 약하게 짧게 짧게 보내고 있어요. 네. 네, 그럴 때 김지환 선수의 범실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랠리가 또 이어지는데요. 이번 랠리는 안산시청이 웃습니다. 김지환 선수 좋았죠? 네.
김지현 선수의 강한 공격. 네, 몸쪽으로 공이 오자 오른손을 땅바닥에 집으면서 몸을 쓰러뜨리면서 카운터 탑스핀을 했는데요. 이런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김지현 선수가 오늘 많이 보여줍니다. 네, 몸 동작이 아주 좋은 선수예요. 조지훈! 와, 대단하네요 이번엔. 조지훈 선수 넘어졌고 김지현 선수도 넘어지고. 네. 몸을 날리면서. 네. 두 선수 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면서 공 하나하나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자 이렇게 좋은 랠리가 많이 보여지네요. 조지훈 선수도 그렇고 김지현 선수도 그렇고 탁구에서 이렇게 덤블링하는 장면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걸 쏟고 있는, 모든 걸 걸고 있는 양팀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입니다.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김지환 공격 성공 받아내지 못하는 서정화입니다. 네, 김지환 선수. 네, 코스 공략 참 잘하네요. 이번에 서정화 선수가 포사이드로 가는 걸 알면서 모션을 쓰면서 스트레이트로 탑스핀을 했거든요. 6대3입니다. 백핸드 깊숙합니다. 서정화의 날카로운 공격. 네, 서정화 선수도 코스를 봤어요. 김지환 선수의 몸이 미들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 다음 공을 받는 조지훈 선수의 오른쪽으로 깊숙이 몰아서 조지훈 선수의 몸이 못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네. 좋은 선택. 또 정확한 공을 잘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살짝 주고받았던 김민호, 서정화. 김민호의 서브. 걸어올렸고요. 버텨냈습니다. 다시 백핸드 네트에 걸립니다. 한 포인트 차 다시 좁혀지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수준이 높아요. 조지훈 선수가 김민호 선수에게 강한 탑스핀을 주지 않으려고 공을 낮게 보냈고요. 네. 그러자 김민호 선수도 김지환 선수에게 좋지 않은 공을 주려고도 낮게 보냈는데 결국은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낮게 공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백핸드 깊숙하게 이걸 받아내면서 공격 전환. 서정화의 포인트 6대6 다시 동점입니다. 네, 서정화 선수의 공이 상대 선수의 그 플릭이 본인의 몸 쪽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몸을 거의 이렇게 빙그르르 돌리면서 마치 그 아이스 스케이팅에서 나오는 동작 같이 몸을 빙그르르 돌리면서 예. 포인트 탑스핀을 했거든요. 마치 바닥이 아이스링크처럼 부드럽고 네, 그리고 그 임팩트는 탁월했습니다. 6대6입니다. 핸디. 자, 그러나 이걸 곧바로 받아쳤던 김민호였습니다. 네, 조지훈 선수가 이번에도 그 힘을 많이 주지 않는 어택을 했는데요. 백핸드 어택을 했는데 김민호 선수가 이렇게 간파를 했어요.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바로 카운터 탑스핀을 했죠. 저럴 땐 조지훈 선수가 한번 좀 강하게 빠르게 때려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조지훈 선수도 강한 이 탑스핀 능력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6대7이 됐고 역전을 허용한 안산시청의 작전시간 요청입니다. 자, 안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 복식조에서 매치를 내주게 되면 그 다음 매치도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데 게임 스코어도 0대2로 밀려있고 지금 이 세 번째 게임에서도 한 포인트 뒤져있는 안산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4번, 5번까지 가면 또 어느 선수,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일단 뭐 이 4번, 5번 선수, 안산시청의 4번, 5번 선수는 어린 선수들, 반대로 서울시청의 4번, 5번 선수는 경험이 그래도 좀 있는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네, 관록이 있는 선수들이죠. 예. 자, 그러나 이 탁구는 이 관록으로, 나이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오경민, 정남주 선수는 패기가 있고 또 흔히 말하는 현대 탁구를 치는 선수들이거든요. 아, 네. 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이 복식에서는 서울시청이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조지훈 승부를 걸었습니다. 탑스핀 성공. 네, 서정화 선수가 조지훈 선수의 백핸드를 유도하도록 좀 빠른 박자로 푸시를 했는데 조지훈 선수 그걸 돌아서네요. 조지훈 예. 선수로서는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백핸드로 했으면 김민호 선수가 또 잡아냈을 겁니다. 네. 자, 그 좋은 판단. 7대7 동점. 작전 시간 이후에 연속 포인트 역전까지 가는 안산시청입니다. 네, 김지현 선수 백핸드 탑스핀 참 좋아요. 김민호 선수의 풀릭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쭉 밀려 들어가는 플릭이었는데 그거를 백핸드 강력한 백핸드 탑스핀으로 공격을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짧게 짧게 백핸드 깊게 성공해냅니다. 한 걸음도 도망가는 안산시청의 세 번째 게임 9대7입니다. 네, 김민호 선수로서는 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조지훈 선수의 저 백핸드 공격이요. 코스는 바꿨지만 위력적이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걸 처리해내지 못했던 서울시청이었고요. 두 포인트 차입니다. 이 세 번째 게임에서 끝내고 싶었던 서울시청. 그러나 두 포인트 뒤져 있는데 이제는 한 포인트 차. 9대8. 본인들의 서비스 게임에서 한 점을 내주는 안산시청입니다. 네, 김민호 선수 공은 강하지 않았는데 코스가 좋았어요. 김지환 선수가 지키지 못하는 미들 쪽으로 보내는 공이었는데요. 좋은 코스 선택이었습니다. 조지훈의 서브. 자, 조지훈 나갑니다. 9대9 동점, 다시 동점이에요. 네, 조지훈 선수 스윙이 너무 높았죠. 네,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조금 앞으로 뻗는 좀 낮게 궤적을 그리는 스윙으로 했어요. 공이 들어갔을 텐데 좀 밀렸을까요? 아니면 공의 바운드가 높았을까요? 스윙이 위로 뜨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아쉬움에 계속해서 액션들을 좀 보여줬던 조지훈 선수인데, 자, 그러나 9대9 동점. 서울시청은 앞선 두 게임을 따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라요. 예, 네트 맞고 넘어왔고 김민호의 받아내는 장면은 길었습니다. 게임 포인트 안산시청이 복식에선 처음으로 먼저 올라섭니다. 네, 조지훈 선수의 공이 네트 맞고 들어가서 득점을 해냈는데요. 사실 이 득점의 시발점은 김지환 선수였죠. 워낙 좋은 플릭이 빠르게 잘 들어갔어요. 네. 김민호의 서브 서울시청. 와, 네, 서정화 지켰어요. 서정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네, 김지환 선수의 백플릭이 스피드 있게 오자 그 스피드를 역이용해서 그 힘을 이기는 임팩트로 더 강한 공을 쳐냈거든요. 서정화 선수. 네, 이러면 받을 수 없죠. 그렇죠. 10대10 다시 동점. 네, 가속이 붙기 때문에 조지훈 선수가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 스피드에 스피드를 더해서 보냈던 서정화였습니다. 김지환. 아, 길었어요. 나갑니다. 김지환 선수 아쉬워하죠. 서브가 길게 나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매치의 매치 포인트에 올라선 서울시청 서정화 김민호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게 흘러나올 때 서정화 선수 저거를 백으로 받았으면은 조지훈 선수에게 유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빨리 돌아서서 포핸드로 잡은 거. 포인트 탑 루프 드라이브를 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네, 서울시청 입장에선 이번 매치 잡아오고 역전의 발판을 또 마련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자, 그 마음대로 될지 안산시청의 조지훈 김지환 선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백핸드 네트에 걸립니다. 김민호. 김민호의 푸시 좋았어요. 저걸 빠르게 밀었거든요. 네. 자, 김민호 선수, 서정화 선수가 아주 좋아하면서 이 복식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복식 경기는 서울시청 서정화 김민호조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네, 그 플레이를 펼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나에게 여의치 않으면 상대도 여의치 않게 만들어라 라는 예. 게 있는데요. 김민호 선수의 마지막에 공격을 할 수 없자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좋은 푸시 나왔습니다. 서브는 상대의 좌측은 완전히 버리고 중앙과 우측 공격을 상당히 많이 했고 득점도 중앙과 특히 우측에서 많이 일어났던 서정화 김민호 선수의 세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매치 스코어가 서울시청이 1이고 그리고 안산시청이 2가 되면서 1대2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게임에 이 득점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초반에는 안산시청 조지훈 김지환 선수가 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6대3에서 내리 4포인트를 서정화 김민호에게 내줬던 게 좀 아쉬웠네요. 아, 그렇게 됐군요. 예. 그러나 또 조지훈 김지환도 3포인트를 연속 따냈고 엎치락뒤치락이었네요. 예. 아, 네. 이 점수의 흐름을 보는 것도 큰 재미인데요. 예. 네. 선수들이 이거
이렇게 리플레이해서 돌려볼 필요가 없겠어요. 네. 근데 내가 어디서 잃었지, 내가 어디서 탔지. 아,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바로바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아주 이것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